반갑습니다. 부산 케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어제는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 북봉으로 원회의로 그냥 쫙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걸 이제 원회의장이라고 하는데, 원회의장이라고 하는데 완전 막다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고. 오늘은 빠지방은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멈추고 뭐 반등의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싶네요. 고수당 한번 볼게요. 고수당 고수피는 땅바닥 더블저형, 뭐, 여기서 지지가 만들어질지언정, 고수닥은 작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바로 작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고수닥 하시는 분들 조심하고. 오늘 뭐, 증권방송을 아침에 일어나서 증권방송 항상 매일 트는데, 공매도가 어쩌고저쩌고 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누군가 또 하고 막 그러더라고. 막 그런 말에 이제 귀가 기울이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그러지 말고, 고수당이나 고수피나 시장은 끝났어요. 단계적으로, 5년 전으로는 이런 랠리,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끝났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신고점, 고점 탈환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끝났다는 겁니다. 어쩌면 빠지면은 땅꼭지 또는 뭐, 헤드앤숄더장을 다시 만들어 갈 수는 있어도, 여기서 뭐 4000포인트를 간다든지 그런 시장은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끝났다고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베스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베스파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참 어제 뭐 여러분들 뭐 방송 듣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추천 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아유 잠시만. 대체 얘기가 나올라 그러죠. 개별적으로 추천 준 내용은 없고, 만일에 누군가가 소액으로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안내를 하고 얼마까지는 들고 가라라고 딱 찍어서 내가 말씀을 내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모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내가 이제 말조심을 좀 하느냐 하면, 네가 살아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렸잖아. 이런 소리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했다. 이래가지고, 한 50만원, 100만원 소액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뭐 다른 종목을 찾아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고, 또 누구 책임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좀 듣기 싫고 막 그래서 그래요. 내가 뭐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그 이야기보다는 큰돈 들어가면 항상 누구 요구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니 때문에 있었는 일이 아니고 내 때문에 이래 했다. 만인들이 다 그래요. 니 옆에 이제 앉아있는 사람, 니 옆에 서있는 사람 다 쳐다보세요. 과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듣는 분들 다 그럽니다. 거의 뭐 98% 그렇다 그러면 돼요. 안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구 책임이 아니다. 안 그러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탓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고, 나하고 뭐 매일 보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 탓을 절대 안 하고, 막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분도 있고, 98%는 남 탓을 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좀 소리했는데,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상한가에 매도를 해서 주가가 빠지길래 이 가격에 상한가에 일단 매도를 다 해라. 그래서 이제 이 가격에서 액션을 한번 다시 한번 취해보고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라는 이야기를 내가 해줬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가 생기느냐 해줬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내가 이야기해드릴 수 없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24,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24,000원까지 그림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랬잖아. 그림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매매하면 될 겁니다. 거래량이 이게 안 생기잖아요. 없잖아요. 주가를 빼고 나서 거래량이 없으면 그 세력이 매집을 한다 그러거든. 매집 구간이라 그래요. 매집 구간. 매집 구간에서 약간 이걸 들어올리라는 모습을 이렇게 주더라고. 아 이거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네. 라는 판단을 내가 했죠. 판단을 좀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를 뺐단 말입니다. 빼고 나서 내가 이날부터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부터 결정을 지어야 한다.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내용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샀었으면, 그, 예를, 그, 뭐, 물타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집을 했다 그래. 손 칩시다. 그냥, 18,000원에. 그럼 그 100만 원 중에서, 이 자리부터는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0만 원 중에서 약 30% 정도는, 35% 정도는 1차 구간에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매도를. 본전까지 온다. 뭐,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100만 원 중에 35만 원만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아, 이렇게 상관해서 매도를 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사라라고 이야기를 던져놨는데,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매입 단가가 약 한 25% 정도 낮아졌답니다. 18,000원에 25% 같으면은 굉장히 크죠. 그럼 요만큼만 또 올라가면 돼요. 요만큼 올라가면 수익권이나 본전이 되는 거라. 아,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두 가지죠. 이 베스파 크림 좋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상한가 진입하길래 내가 그 전날 그랬죠. 부장이 좋을 곳이라고. 내가 뭐 전화 온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내일 아침에 어제죠 상한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상한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경험상 왜 그러느냐? 이 자리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 때문에 이 매물 때문에 이때 안 빼야 될 거를 뺐기 때문에 이 거래했던 내용들을 이튿날 두 개 움직이 주고 나서 다시 또 흔든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베스파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사람들은 돌려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말 내가 안 해드렸고 말 안 해드렸고 베스파에 대해서 전화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럼 매입 단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는 주봉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항상 추세는 한번 추고 가거든요. 보면은 그냥 추세를 도망갈 자리를 줍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6천원이 깨지고 5천원이 깨지고 1천원이 간다 손치더라도 도망갈 자리는 이 정도는 줍니다. 이 정도는 추거든요. 추고 나서 주가가 뭐 그 추가 바닥에 나오든지 그럴 건데 만일에 이 자리가 도망갈 자리가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험상 이거는 이쁘게 보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이 뭐냐 100만원씩 매집을 했으면 바닥권에서 이게 언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반등이 나온다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 기술 반등이 나온다 또는 이제 추세를 되돌린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은 추가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또 추가 하락인 거 이거는 이제 역배열에서 기본 자리를 찾아가겠다 추세를 마지막으로 만들겠다 마지막을 만들어 놓고 추세를 정배열로 해서 주가 상승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놀겠다 이런 그림이 좋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확인이 되는 사람들은 반등 나올 때 본전 가야지 개미들은 그 판다 그러네요. 본전 안 가면 안 판대요. 예를 들어서 2만원에 이래 샀으면 2만원까지 안 하면 안 판답니다. 추구 장창 안 판답니다. 이거 내가 10명을 물어봤어요. 와 그러면은 1,000원 돼도 다 날라간다는 돈 아닙니까? 절대 안 판답니다. 절대, 그 절대란 단어를 써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 답답하더라고. 왜 안 팝니까? 손해보는데. 제발 좀, 그게 쪼다지 짓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욕 안 하잖아요. 쪼다지 짓입니다, 쪼다지. 왜 안 팝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3만원, 4만원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종목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2만원에 샀으면 바닥이 확인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3분의 1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그러면 이게 매입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고 30%만
그러면 좀 고생 좀 하면, 열심히 좀 하면, 2만원짜리가 14,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80%까지, 원금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은 좋은 일이고,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더 좋은 건 뭐냐,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해서 깨우쳤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런 두 번, 세 번의 같은 일을 반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확신이 되면은 30%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잘 배워서 갑니다. 잘 배워서 가고 감사하답니다. 어떻게 배우러 오느냐? 우스갯소리를 좀 할게요. 어느 날 전화가 딱 한 번 왔어. 내가 이런 사장인데 돈은 없다. 진하게 저녁 한 그릇 사줄게. 대신에 필요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자. 저녁을 어떤 걸 살 건데요? 돈이 없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떨어라. 와, 이건 속으로 미친놈 아이가 이래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 그냥 오시라. 오시라. 진짜로 돼지국밥 하나 사고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전달을 해줬죠. 그게 서로 간에 마음 아니고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몇 가지 전달을 해줬더만 한 두 달 지나서 와서 아 이게 잘 맞더라. 고맙다. 그러고 와서 또 국밥 한 그릇 사고 요즘은 전화가 가끔 오면 물어봅니다. 디테일한 건 또 안 가르쳐주죠. 미안해요 사장님. 디테일한 건 안 가르쳐주죠. 듣고는 계시겠지만 디테일한 건 안 가르쳐주시고 이제 뭐 돼지국밥 샀으면 소고기국밥 사면 내가 또 전화를 가르쳐주겠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추세도 당분간 끝났다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게임 끝났다 이야기했습니다. 게임 끝났다 이야기했죠. 게임 끝났다 이야기했고 가까워 네이버리아 너 얘도 게임 끝났습니다. 얘도 게임 끝났습니다. 엘트리온 엘트리온 벌써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죠. 가면 잘 가면 여기입니다. 12만원 갑니다. 나 틀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가는 동안 이 파동에서 먹어야 돼요.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가는 동안 파동을 주워 먹는 겁니다. 파동. 그 안에 있는 파동. 역배열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파동만 주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 종목을 많이 안 드리는 거예요. 큰 돈 들어갈 때, 제가 뭐,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자산의 5%. 이제는 자산에 15% 전후 다 먹고 있잖아요, 이거. 그죠? 삼성전자 빼고는 다 먹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빼고는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이쁘게 보이는 거 하나 또 그림 보여드릴게요. LG전자가 조금 이뻐, 단계적으로 조금 이뻐 보이더라고요. 단계적으로 조금 LG전자가 좀 이뻐 보여요. LG전자가 단계적으로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는 그림. 그래서 이렇게 이뻐 보이고 오늘은 베스파에 대해서 뭐 핵심을 던진다고 던졌지만 조금 애매하게 돌려서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림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금액이 2만원대지만 여러분들 내가 2만원대 이야기했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산에 30% 50%를 집어넣는 사람들한테는 전달을 내가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듣지 마시고 자산에 5% 내외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듣고 필요하시면 댓글 남기지 말고 전화 주시면 남자분들 두 분이 전화 와서 내가 안내를 내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오늘도 역시 어제 주가를 많이 뺏겼 때문에 오늘은 빠지면 반등입니다. 지수는 빠지면 반등이거든요. 빠지면 반등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고 카카오는 내가 지금 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카카오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좀 뜨겠네. 13만원까지는 가겠네요. 13만원까지는 가겠고 이 박스를 작은 박스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작은 박스에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역시 성투하고 12월 달 되면은 아마 11월 달부터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방송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12월부터 또는 빠르면 12월부터 늦으면 내년 1월부터 일주일 한 두 번 필요할 때마다 일주일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만 방송을 내가 올릴 겁니다. 방송을 올리고
추가적으로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매매를 내년 연말까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니까 아프리카 방송에 준회원 가입해 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아프리카 방송에서 무료방송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방송을 실시간으로 계속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손해볼거 하나도 없을거예요. 1년에 누적 수익률이 최소 30%는 날겁니다. 누적 수익률이 많은 거래를 안하지만은 아침에 잠시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아프리카 부산 개미대장이 태양 치면은 프리캡 아프리카 방송에 A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A프로 방에 그 다음에 제 유튜브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걸로 클릭을 하시면 내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준회원 가입해 놓으시면 선물, 코인, 주식 다 같이 해드리니까 그때는 실시간 대화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용돈이라도 벌어갈 수 있는 내용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내년에는 뭐 1년 내도 거기서 할지 1년, 1, 2년 다 무료로 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최소 1년은 무료로 내가 해드릴 거예요. 준회원 꼭 가입하십시오. 준회원 꼭 가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나쁜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감사합니다.